할로우. 오늘은 김포공항에 나와 있는데요. 아침부터 김포공항에 나온 이유는 오늘 울산에 친구를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여행 가는 기분 좀 내려고 일부러 비행기로 예약을 했고, 원래는 제가 운전하면서 여행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주말만 다녀오는 거라 비행기로 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울산 도착해서는 관광지는 많이 안 다닐 것 같고, 그냥 친구 만나는 겸 해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러고 간단하게 돌아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울산 여행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 지금 체크인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사람 엄청 많네요. 금요일이라 그런가? 다들 골프 치러 가시나 봐요. 다들 골프 채를 엄청 싣고 계시네. 네, 저는 울산 지금 잘 도착했고, 친구가 퇴근할 때까지 시간이 좀 남아서 저는 지금 대왕암 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제가 옛날에 전 직장에서 일할 때 한번 왔었는데, 이벤트를 하러 왔었어요. 근데 한여름에 온 거지. 8월 막 9월 엄청 더울 때. 그럼 아마 여기 와보신 분들이 오시면 알 수도 있는데, 계시면 알 수도 있는데, 공원 안에까지 들어가는 게좀 멀어요, 꽤. 그니까, 그냥 걷는 건 괜찮아. 근데 한여름에 막, 장비 겁나 무거운 거랑 막 이런 거 들고 여기를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때. 그때 다들 진짜 쓰러지는 줄 알았거든? 그래서 저는 그때 이벤트 할 때도 여기가 제일 기억이 남아요. 그때 막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뭐 하는 이벤트였는데, 그래서 여기는 언젠가는 꼭 와봐야지 했던 곳인데, 되게 멋있었던 기억도 있고, 그 힘들었던 기억도 있어가지고, 또 기억이 많이 남는 곳입니다. 와, 오늘 날씨 진짜 맑다. 근데 거제도 통영 생각했다가 좀 추워가지고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올해 들어서 제일 추운 날이래요, 오늘이. 날짜 참잘 맞춰오죠, 아주. 대왕암은 이렇게 사이사이에 파도 치고 이런 게 너무 멋있네요. 어우, 대박. 여기는 이제 대왕암 안쪽으로 가는 길에 있는 뭐라 그래야 될까? 이렇게 골 같은 데인데, 파도가 세게 치면은 여기 다 튀나 봐요, 물이. 바위들도 다 얼어 있고, 오! 어허, 좀 약한데? 맞긴 맞았는데 좀 약하다. 오! 오! 아, 지금 친구 만나가지고 여기 수암 횟센터 생긴 지 얼마 안 됐다 그래서 얘도 안 와봤다 그러네요. 여기서 맛있는 거 한번 먹는 거 찍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수암 횟센터 안에 들어왔고, 여기가 회를 떠서 먹는 초장집들도 있는데, 저희는 이집그 영덕고래라는 집에 왔어요. 제가 고래고기를 한 번도 안 먹어봐서, 또 울산 왔는데 고래고기 먹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밍크고래 소짜로 하나 시켰습니다. 이게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부위들이? 이건 옆구리. 요거는 등. 요거는 목. 요거는 배. 요거는 꼬리. 꼬리. 꼬리야. 우와, 꼬리. 대박. 아마 일단 저희 주문한 밍크고래 5만원어치 나왔습니다. 어우, 맛있겠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얘는 진짜 그냥 소고기인데? 얘가 되게 좀 오돌오돌할 거야. 천천히 먹어봐. 아, 맛있다. 야, 괜찮네. 나쁘지 않아? 그리고 얘 나쁘지 않네. 그냥 좀 뭐라 그래야 되지? 가끔 이제 생각날 정도의 맛? 그러니까 이게 사먹기엔 좀 비싸고, 그래도 좀 되게 중간적인 맛이니까, 소고기랑 좀 중간적인 맛이니까, 가끔 생각날 때 있어. 그래서 누가 먹자 그러면 냉큼 가서 먹지. 뭔 느낌인지 알것 같아. 아, 괜찮네. 나쁘지 않아. 그렇게 막뭐 냄새가 심하지도 않아. 돌고래는 내가 모르겠지만 요거는 나쁘지 않다. 저희 고래고기 먹다가 좀 모자라서 밀치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가 밀치회를 안 먹어봤다 그래서 친구는 저한테 고래고기를 소개시켜주고 저는 밀치를 소개시켜주는 아름다운 화합의 장이라고. 화합의 장. 술쟁이들의 이 화합의 장. 이렇게 웃기네. 손에 손 잡고. 지금 수암시장에서 회 먹고, 친구가 여기 고기가 진짜 겁나 맛있다 그래서 지금 2차로 돼지고기 먹으러 왔습니다. 솔직히 배가 겁나 부른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있겠다.
처음 드시는 분은 이거 드시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이거가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그렇죠. 구워 먹는 돼지고기, 대표적인 돼지고기는 갈매기살 쓰고 다 나왔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어머가 써놓은 순서대로. 네. 어떻게 쓸 거냐면, 요렇게 쓸 거거든요? 네네네. 네, 함경은, 요게, 내동님은 한 마리예요. 예, 이게 뒤집, 제가, 이때까지 뒤집어보지 못한 함경 맛을 보여드릴게요. 오, 예. 대박. 제일 비싼 거. 특수부위. 아, 예, 특수부위가 많죠. 그쵸. 삼겹살도 제가 얘기하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이 고기는 이 가격을 먹을 수 있는 우리밖에 없어. 예, 그래서 제가 샀어요. 이게 뭐야? 대성. 아니, 씨. 야, 코리안 미스. 여기는 있더라고. 코리안 미스. 이게 뭐야? 몇 리터야, 이게? 1리터인가? 700. 700이에요? 와. 구경. 코리안 미스. 여기도 이거 먹어야지. 나 그럼 병 하나 들고 갔어. 와, 이거는 코리안 위스키. 아무리 내가 여행 올 때마다 대선을 쳐봤다고 했으니까 병 하나 들고 가. 아, 소주는 대선이 약하니까. 아니, 그 팔지도 않고 이것도 없어요. 그냥 다른 소주도 이렇게 안 팔지. 이게 사람들이 많이 이걸 안 먹는데요. 왜냐면 다른 맛이 없다고. 그래서 진짜 웬만큼 잘 되는 집 아니면 이걸 안 받잖아요. 와, 이게 뭐야. 코리안 위스키. 아니 그냥 보기만 해도 맛있어 진짜. 그리고 이모님의 그 일단 자부심이 엄청 있어서 자신감이 있으시거든. 나도 맨 처음에 먹었을 때 와, 이 자부심을 뭔지 알겠구나라고 느꼈었어. 아, 맛있겠다. 이거 그냥 드세요. 네. 잠깐만. 그렇게 잡으시면 안 되고. 예. 이렇게 잡아서. 예. 그냥 드십시오. 저는 뭐 밥 먹었기 때문에. 저렇게 안 보여 나중에. 어제 회랑 돼지고기까지 든든하게 잘 먹고 오늘 둘째 날 아침은 여기 또 세미 현지인 친구가 추천하는 국밥집에 왔습니다. 국밥 먹고 오늘은 낚시 갔다가 또 맛있는 거 한번 먹는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돼지국밥으로 빠르게 해장 해보겠습니다. Let's go. 걸쭉하니 약간 좀 저 저녁보다 저녁에 전분을 탔나 싶을 정도로 걸쭉해. 맛있어. 어, 내가 좋아하는 맛이야. 부드러운 돼지국밥 맛. 아직까지 신기하다. 이렇게 진짜 고기 잘 빼나오는 거 먹은 적 없는 것 같은데. 매 숟가락을 뜰 때마다 고기가 딸려나. 되게 크지 않았어. 그러니까. 헬로. 지금 아침에 돼지국밥으로 해장 잘하고 지금 술도라는 곳에 친구랑 낚시하러 왔습니다. 이 친구가 지금 울산 세미 현지인이다 보니까 낚시 취미를 또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완전 초보지만 뭐 저 친구도 초보라고는 하는데 뭐 아무튼 낚시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간 좀 때우다가 저녁에 또 맛있는 거 먹으러 가볼게요. 일단 오늘 첫 수했습니다. 뭔지는 진짜 모르겠고 그래도 손맛은 되게 좋긴 좋은데? 타다다 오긴 오던데? 어. 오, 봐봐 지금 손맛 온다고. 힘이 있네. 그래도 고기는 있긴 있다. 증명했다. 오늘 낚시 잘 마치고 좀 쉬다가 지금 또 맛있는 거 먹으러 왔습니다. 수도권에선 찾기 좀 힘들어가지고 제가 못 먹어봤던 건데 여기서 이제 맛있게 저녁 한번 먹어볼게요. 그 메뉴는 바로 아구수육입니다. 아구수육이 생아구로밖에 못 만들어서 이렇게 내려와야 먹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늘 또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이 집은 약간 탕처럼 국물도 많고 아구 살도 있고 내장들도 있고. 아,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이건 안 보여줄 수 없다. 맛있겠죠? 이런 거 한 번도 안 했는데 카메라 갖다 대는 거. 근데 이거는 이 오동통한 아부살은 참을 수 없어. 보여줘야 될 것 같아. 예상한 그대로 쫀득쫀득하네. 부드러운데? 생각보다? 나쁘지 아, 맛있다. 찐보다 나은 것 같아. 나도 찐보라 낫다. 찐보라 훨씬 낫다. 시원하네 아주. 아 선택 잘했다. 이거는 나 자신 칭찬해줘도 될 것 같아. 좋았다. 너한테도 새로운 음식이고 나도 그렇고 안 먹어본 거고. 그냥 진짜 궁금했거든 맨날. 수도권에는 없어 아부지고 먹을 수 있는 데가. 빠이데 간장새우장네. 아 국물 좋다. 어우 야 이거 국물 어우 존나 아닌데. 국물 너무 좋은데? 딱 오늘처럼 뭔가 바람 어우 국물 확실히 뜨거우니까 좋다. 너무 좋아 국물. 아까 좀 미지근할 때 먹는 거 훨씬 어우 국물 너무 좋은데? 콩나물 맛이 좀 떠나니까. 그러니까 너무 좋다. 밝은 콩나물 국물 먹는 거 같아. 콩나물이 익히고 조금만 편하게